우리 집이다 보니 서울에서 머평이나 양평 아니면 강원도 혹은 조금 더 멀리 가면 양양이나 부여시. 아, 이거 나의 시크릿 스팟들을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원주도 좋고, 원주도 너무 이쁘던데. 위서스 프라이부르크, 상트 아우구스틴. Als ich klein war, bin ich damals nach St. Augustin auf die Kirmes gegangen. Drive-by로 다니는데, 드라이브는 뭐 가평이나 양평 좋지. 양평 쪽으로 가려면 가는 길에 그 하남에 너무 좋은 찜질방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뭐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는데, 구워 먹을 수 있는 찜질방.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만나서 반가워요. 외국 분 너무 재밌다.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요?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 글쎄요, 저는 매번 역할들이 도전인데, 완전히 사이코 같은 사람을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보니까. 'I'm in LA until tomorrow. I'm flying back to Korea.' 안녕하세요. 브라질입니다. 안녕하세요. Who's your 연예인 베스티? I don't have one. They're all my friends. 악역 연기 하시는 거 보고 싶다고요? 네. 그런데 악역이면 아니 사이코의 주인공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메리칸 사이코 같은 영화? 그런가? 사극 연기도 재밌겠다. 퓨전 사극.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시간 여행자. 그런 거 재밌겠다. 시간 여행자? 진짜 내가 갑자기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로 확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 건지 되게 궁금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서 뭐 살아남겠지? 싸워가면서 아니면 뭔가 말을 사람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지? 당신은 무슨 자냐? 잘 모르겠다.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뚝내 몸이 진짜 뚝 옛날 시대에 딱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사극은 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는 그 언어들이 실제로 옛날 그 시대에 썼던 언어들도 아니고 살짝 다른 형태의 어투와 사투리를 썼다는 그런 역사의 어학자 유튜브에서 어디서 본것 같아. 그거 500년 전에 말이 조금 달랐었다고. 지금 한국말보다는 지금 표준어의 사극은 아니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네 어이구 지금 한국 저녁 시간인데 일하러 가시네. MBTI? 아, 내가 항상 안 믿는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오늘 한번 공개해봐야 되네, 이거? 역사적인 날이네. 오케이. 유태오의 MBTI. 공개는, INFJ입니다. 아주 드물은 MBTI라고 나왔고,
그 아이콘은 그 캐릭터는 무슨 마수사 같은 할아버지와 하얀 수염털과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의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외계인 역 재밌겠다. 로보트 역. 나 사실 그 엘리언 프랜차이즈에 나오던 그 안드로이드들 있잖아.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어. 로보트 같은. 그런데 이 로보트가 그 인간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나 안 하나 뭐 그런 막 되게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그런 재밌는 로보트 역할? 인프제이. 저랑 같이 인프제이. 리키님? 아, 니키. 안드로이드. 예. 참,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 로보트 역할들에 소재되는 영화들이 아니면 드라마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안 나왔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하나 하면 재밌겠다. 살짝 그 완전 미래 사이파이 아니고 그 근미래 사이파이.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10년 뒤에 로보트를 어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데 내가 나다. 그런데 내가 그럼 집으로 홈쇼핑하러 할수 있는데 나를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 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은 아니지. 그런데 이런 존재 될 수도 있고 저런 존재도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상상하게 되네. 이일 줄 알았는데 후천적 외향인 기질 학습이구나. SF 소재 진짜 잘 어울리심. 감사합니다. 동의해. 나도 SF에 좀 출연을 많이 하고 싶다. 누가 불러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육관에 간다고? 오케이, 화이팅. 근데 로봇 잘 어울려. 인류 멸망인데 로봇인데 알고 보니 마지막 아이를 갖고 있어. 그런데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싸워야 돼. 뭐 이런 거? 되게 재밌다. 그런 힘을 써야 된 안드로이드인데 마지막 출산 직전 아기를 자기 몸속에다가 자기도 몰라는 자기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로봇이야. 인류 멸망인 그런 지구에서 갑자기 막 기획안이 나오네. 영어 관계자들 보면서 섭외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아무튼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1대1 라방을 다음에 할게요. 한국 들어가서 다 SF 재밌다고 하네. 반응이 핫한데.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거 기획을. 아, 감사합니다. 오빠는 무슨 역할을 하든 잘 어울려요. 마지막으로 외국 팬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To my international fans, the next time I'm gonna answer also more English and German and other languages. Today I wanted to speak more Korean. 저 SF 진짜 좋아요. 저도 좋아요. 잠깐만. 그러면 SF 영화 중에서
그 사이파이 장르 안에서 어떤 영화들을 좋아해? 여러분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세요? 나는 뭐 에일리언도 좋아하는데 그 블랙미러 시리즈도 너무 재밌고 SF 장르 또뭘 좋아하지? 웨스트월드도 되게 재밌게 봤고, 웨스트월드는 그런데 미드라. 그러니까, 그 국내 SF가 뭐가 좋은 거 있지? 예스, 블랙 미러. 스타게이트. 옛날 첫 영화 스타게이트를 되게 좋아했는데. 스타트랙도 재밌고. 스타트랙도 좋아하고, 스타게이트도 좋아하고. 컨택 같은 영화, 컨택트도 재밌었지. 아, 그건 철학적인 영화였었지. 언어와 철학과 언어 통해서 시간 여행하는 심리학 시간 여행 했었던 영화였었으니까. 소설은 많은데, 그러게. 인타임도, 그건 로코였었지. 인타임. 너무 좋은 영화였었지, 그 영화도. 해리포터가 무슨 SF야? 그건 팬티지지. 벽으로 뚫고 들어가는 건. 그거 팬티지잖아. 스타워즈 너무 좋지. 스타워즈 팬. 게타카도 너무 좋았었지. 그거, 야, 그거. 우마 서먼하고, 에탄 호크하고, 아, 진짜 그 영화 너무 좋았었는데, 그때 그 영화, 게타카. 결혼합시다. 벌써 결혼했습니다. 줄러, 맞다, 줄러. 게타카, 야. 참. 그건 고민해봐야 되겠다. 국내에서 누구랑 재밌는 사이파이물을 할수 있는지 그것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이파이 하면 트레인 투 부산은 호러물인데. 여기도 밤이에요. 여긴 지금 새벽 2시인가? 거의 눈 겨우 네, 자기 전에 아무튼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졸립니까? 이제 읽기도 조금 어려워지네. 오케이 아이고 저도 새벽 2시? 2시 반? 누가 LA에서 보나 보지? 그러면 또 연말에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야지. 라방을. 올해 라방을 많이 못해서. Everybody have a good night, a good day, wherever you are. Thank you for tuning in. Gute Nacht. 졸립다. 같이 자지도 못하고. 오케이.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시고요. 한국은 지금 저녁이니까 저는 내일 귀국하겠습니다.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따뜻한 국물 많이 드시고. 화이팅. 바이.